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참 푸대접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도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 뭐 인수에 들지도 않은 거예요. 개수하는 데에 그 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5.1장 같은 게 이제 크게 서고 그러면 지방에서 가장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호객 행위를 했던 부류가 약장사였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약장사가 뭐 이렇게 막 쇼 같은 것도 하고 뭐 보여줄 거 보여주면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이렇게 꿰미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종종 했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왜 애들은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추측들도 나오고 이유들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어른용 약이라는 거예요. 어른의 몸에 좋은 거니까 애들은 필요 없다. 뭐 이 정도면 신사적이죠. 두 번째, 위험한 쇼가 있다는 거예요. 차력쇼 같은 거 하면 막 무서운 거, 막 위험한 거 이런 거 하니까 애들 보고 따라할까 봐 겁나서 애들은 가라. 근데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약 팔러 오는 거지 내가 쇼 무대에 해가지고 인기를 누리는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약 팔려고 하는데 이 약을 사지도 못할 돈도 없는 너희들은 오지 말라는 푸대접. 여러분 옛날에 그랬습니다. 얼마 아니에요. 30년 40년 전 이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도 이런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막 아이들이랑 즐거워가지고 이렇게 뛰고 장난치고 이러면 아마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어르신들이 이러셨던 것 같아요. 야야야 누가 교회에서 뛰냐, 시끄러, 나가, 나가서 놀아, 여기 노는 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놀만한 장소는 아니란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당은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그리고 이제 막 자라는 꼬마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예배당이 아닐까.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 유럽에는 이 교회 예배당에 어린 아이들이 없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는 20년 30년 전에 막 바글바글 거렸잖아요. 그래서 남미의 이야기처럼 들렸는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 자체, 그러니까 어른들 예배 말고 교회 학교 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이 정도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창립 이후 몇 년 동안 저 건너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금싸라기 땅 1층 은파홀에 입성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내려가 보면 그 앞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왁자지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부려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년 전에 애들은 뛰어놀지 마, 밖에 나가 놀아, 30년 전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던 이 문화가 불과 20, 30년 전에 있었는데요, 하물며 2000년 전 저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들 가운데 쇼킹한 사건으로 다가온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화면 보시고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은 뭐 종종 질문하기도 했어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서 따로 질문을 하기도 했고, 뭐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도 있지만 더 많은 수는 이미 요한에 좀 원하는 답이 있어요.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맞죠? 오늘 본문의 질문도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천국에선 큰 사람이겠죠? 이 친구, 이 제자, 이 옆에 있는 동료보다 내가 더 뛰어난 거 맞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제스처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율법학자나 랍비나 아니면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좀 더 나가서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스라엘도 로마의 황제가 제일 높고 크다고 해봅시다. 그건 그들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저 맞죠? 제가 예수님 위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제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 알죠? 희생, 헌신, 열정, 뭐 열심 이런 거 다 얘기하면 제가 1등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맞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화면 보시고 2절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데 천국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한 꼬마아이를 요 앞에다가 불러 세우시고 이 아이처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품지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 못해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 베드로냐? 야고보냐? 요한이냐? 안드레냐? 도마냐? 빌립이냐? 여러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 그래도 저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보다 낫겠지라는 그런 비교의식이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생각한 후보군에 없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오스카상을 거머쥔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있는데요. 저는 그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상 받으니까 이런저런 기사도 나오고 해서 좀 보게 되니 60년대 막 이제 20살 이제 꽃다운 나이에 데뷔할 때에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대요. 그 60년대에는 여배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외모였다라는 거죠. 외모로 평가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윤여정 씨는 막 미인 여배우 같은 그런 축에 속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60년대에 미인 여배우 트로이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아서 잘 몰라요. 이름 한번 읊어볼게요. 누군지도 몰라요. 윤정희, 문희, 남정임. 뭐 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겠죠? 60년대 친구 둘이서 얘기를 나눕니다. 야, 너 우리나라에서 어떤 여자 여배우가 제일 예쁜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할 때 이미 여기에는 후보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후보군이 누구예요? 윤정희, 문희, 남정임. 셋 중에 누가 예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난 윤여정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라고 대답하면 질문한 사람이 약간 벙찔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후보군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윤여정 씨도 그래도 예쁘잖아요. 내가 예쁘다고 느끼면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제자들의 예측을 빗나가 버립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후보군,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여야 돼요. 여자는 안 돼요. 자유인이어야 돼요. 노예들은 안 돼요. 축에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어야 해요. 이방인들은 전혀 자격 요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즉 남성, 자유자인, 유대인,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본보다 더 기본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유대 문화 가운데 있었던 더 기본은 뭐냐면 어른이어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성인, 남성, 자유자인, 유대인. 당연히 이 후보군 안에서 뽑힐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데리고 온 꼬마아이는 어른이 아니었어요. 아직 인간의 계수에 들지 못하는 꼬마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죠. 어쩌면 논외의 대상인 아이를 이렇게 앞에다 세우고 이 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이 아이처럼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아이처럼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은 아마 머릿속이 지금 완전히 부서지는 충격을 경험하고 있을 터인데요. 이쯤에서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이 준비한 연극 영상 짧은 거 교회학교 아이들이 보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파릇파릇 새싹들도 푸릇푸릇 멋진 나무들도 기다리던 봄이 왔어요. 봄이 오자 겨울 내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에휴, 내가 너무 작아서 여기 있는지 몰랐나 봐. 나도 어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싶어. 저는 언제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너도 곧 커다란 나무가 될 거란다. 저는 햇빛도 많이 받고 빗물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도 아주 조금밖에 크지 않았어요. 도대체 저는 언제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걸까요? 햇빛이 쨍쨍,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시원한 가을이 왔어요. 어디선가 향기롭고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맛있는 냄새. 나도 저렇게 커다랗고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다. 저는 언제 그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너도 곧 그렇게 될 거란다. 그런데 아기 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빨리 크고 싶니? 아, 그거야. 제가 빨리 커서 큰 나무가 되면 모두들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 나에게 놀러 올 거예요. 그리고 모두 나를 엄청 좋아하겠죠? 나도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너무 작아서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기 나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들 앞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들판에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네요. 잘 보이지가 않아. 너희는 잘 보여?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안 들려. 그럼 우리 앞으로 가볼까? 그러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 내가 준비 땅 할게. 좋아, 좋아. 달리기는 내가 제일 빨라. 그렇게 뛰다가는 여기 사람들과 부딪혀서 다친다고. 그리고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해.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데 이렇게 떠들면 놈들 어떡하니? 이 녀석들 저기 나가서 놀아.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기 나무는 저분이 누구신지 궁금해졌어요. 어? 저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란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튼튼한 나뭇가지가 없고 맛있고 달콤한 열매도 없고 커다란 그늘도 없는 저도 사랑하실까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실걸요? 과연 그럴까? 저기 예수님이 안고 계시는 아이들을 보렴. 아이들이 어려서 어른들처럼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단다. 그러니 아기나무야, 내가 어떤 모습이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란다. 너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란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말이야. 지금 내 모습 그대로요? 아기 나무는 무슨 말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판 사이를 지나 다시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기 나무 앞에 딱 멈추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기 나무야, 사랑한다. 아기 나무야, 축복한다. 우와, 감사해요 예수님.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래요. 이제 아기 나무는 큰 나무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기 나무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어린아이들 영상 보니까 너무 옛날 생각나지 않으세요? 동심으로 빠져 벌써 강팍해지신 거예요? 네. 큰 나무와 어린 아기나무가 있습니다. 아기나무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뭘 바랐습니까? 키가 커지기를 바랐어요. 더 높아지기를 바랐어요. 또 많은 열매를 좀 맺기를 바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키도 안 크고 열매도 없는. 근데요, 그냥 들려지는 작은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세상의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높아지는 그것, 그게 인간의 꿈이고요. 남들보다 하나씩 둘씩 더 많이 갖는 것, 이게 인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결코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세상은 더 높은 높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더 많이, 더 많이 손을 뻗어 많이 움켜쥐려 하지만 그 많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아기 나무를 사랑해 주시고 도닥여 주셨듯 우리 심령, 우리 인생,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해주실 터인데요. 어떤 마음을 가진 이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느냐? 바로 본문 마지막 절인 4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세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 인정받고 주님이 칭찬하는, 주님이 아껴주시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는데요. 그 어린아이처럼이 무엇이냐? 자기를 낮추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를 낮춤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 얘기 안 해요.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여기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이유로서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 내가 최고다, 나만한 사람이 없다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정도야, 저 정도야. 저희 큰아들이 축구를 하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해서 오랜만에 어제 저희 집에 한 2개월, 3개월 만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환영도 해주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이 아들이 또 도전을 합니다. 저에게 도전을 해요. 저를 보자마자 도전을 해요. 아빠랑 족구에서 이길 자신이 있대요. 사실 이게 2.5개월 전에 왔을 때도 이미 그랬거든요. 아빠 나 저 우리 학교에서 족구 짱이야, 내가 족구 제일 잘해, 나 아빠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피식 비웃어주고 족구를 한판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개박살을 냈죠. 15대 0, 15대 1, 15대 3 이런 식으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아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박살을 냈는데요, 2개월 반 만에 돌아오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나 실력이 더 늘었어. 쉬는 날인 내일 할 예정인데요,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봐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아빠가 그래 좀 봐주고 그래. 저는 또 짓밟을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짓밟을 계획이에요. 왜 그러느냐? 저에게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바야흐로 30년이 더 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반에서 제가 달리기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그 이제 학교에서 그때는 초등학교도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서 멀리 뛰기, 오래 달리기, 100m 달리기, 던지기, 턱걸이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체력장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은범아, 아빠가 여러 가지 팁을 줄 테니까 팁을 듣고 하면 더 잘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 같이 갔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멀리 뛰기를 해도 그냥 뛰는 것보다 앞뒤로 흔들다가 반동을 이용하니까 5cm는 더 나가는 것 같고, 오래 달리기도 이 호흡법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이런 거 하니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큼은 별로 아버지에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뭘까요?
100m 달리기. 왜? 나 1등이니까. 어차피 1등이고 잘하니까. 그때 교만한 마음에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랑 100m 달리기 한판 할래? 라고 건방지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아빠가 응해주고요. 이제 출발선에 서서 출발도 제가 했죠. 출발! 해가지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그 온유하던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빨리 달리시는지 부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이렇게 먼지를 흩날리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엉덩이만 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말로 얘기하면 개 박살을 나고 나서 충격 먹었어요. 왜 충격 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아빠보다 빠른 줄 알았어요. 내가 더 나은 줄 알았어요. 적어도 달리기에서만큼은.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충분히 이길 것 같아도 질 수가 있구나. 내가 분명히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있구나.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아닌 것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이 깨지는 것. 물론 더 깨져야 되고 더 으스러져야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의식,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냐?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저 세상의 가치들 그것 가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출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 중에 저에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살아가면서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중상위권 정도 되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 그래도 괜찮은 성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모든 생각조차 으스러져야 한다는 것. 왜?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데는 교만하지 않고 다른 데는 뭐 인간적인 욕심 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칭찬받고 싶어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남겨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그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나도 칭찬받고 싶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거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그 서울 동남로회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늘 저 혼자만 가다가 이번에 저 여섯 분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왔어요. 같이 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 고성도 오가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노회를 보면서도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저기 보면 참 교만해 보이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틈에서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장로님들 끝까지 겸손케 하소서. 여러분, 장로님들 정도 되면요 누구보다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발벗고 나서야 돼요. 헌금도 아까 치킨 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치킨도 쏘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부족한 죄인이 장로의 직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가 꿈꾸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 성경에 보면 난 정말 부족해요, 난 약해요, 나는 미약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쩌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고백한 두 사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사울 왕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기 지파 나왔어요. 가장 작은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존재 나 했죠? 또 한 명의 인물이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다음 봅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는 너 이 나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의 고백입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못 살게 구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을 까부르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실 때에 하는 그 고백이에요. 둘 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둘 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약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우리 지파 별 볼 일 없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미약한 가문, 우리 가문 나의 인생 아닙니까? 라는 그런 고백. 여러분, 이 고백 듣고 우리 주님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좋으셨을 것 같아요. 미소 지으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베냐민 집하면 어때? 므낫세 집하면 어때? 너희 집이 가장 작고 보잘것 없으면 어때? 그 가문 중에서 네가 가장 약하고 미약하면 어때? 내가 있잖아. 너가 작을수록, 너가 약할수록 그것을 채워버림으로써 크게 만드는 내가 있잖아 라는 주님의 격려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작음을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내 인생은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거기에 무한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요, 이 고백을 했던 사울 왕과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은 달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 당신이 지금, 이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당신이 나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작음을 고백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작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내가 넘버원인데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아까 전에 똑같은 고백을 했던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그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당신이 1대 임금이 되고 당신의 아들들이 2대, 3대, 그 자손 만대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하거든요. 기드온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자금을 고백한 기드온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기드온도 사울도 작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저는 작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왕위를 얻고 나서 사울은 점점 커져갔던 것 같아요. 나는 큰 사람, 나는 임금, 나는 영화로운 왕. 기드온은 역시 똑같은 영광을 취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자금을 고백했던 것. 여러분, 제가 가끔은 공식 같은 거 여러분 알려드리잖아요. 믿음의 공식 하나 알려드리는데 마음속에 딱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공식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나 더하기 예수님은 100. 자, 이렇게 A와 B를 더했을 때 하나의 숫자가 나오면요, A와 B에게는 상관관계가 생겨버립니다. 뭐냐? A가 커지면 B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A가 작아지면 B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내가 99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계획대로 할 거야, 내 비전대로 할 거야, 내 바람대로 할 거야 하는 그 인생에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저 악세사리처럼 믿는 그 인생에는 내가 99가 되고요, 예수님은 몇이에요? 1이 되는 거예요. 왜? 100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 인생을 100으로 두었을 때에 내가 99가 되면 예수님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다음 표 볼까요? 예상이 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어린 아이입니다 고백하며 나를 1로 고백하는 겸손한 심령, 그의 인생에는 주님이 덮어주세요. 99를, 나머지 100을 채우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거 만드느라고 100개를 막 블럭 쌓고 막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저거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색깔은, 저 초록색은 여러분의 인생은 몇 퍼센트나 채워져 있습니까? 한 85%?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 뜻대로? 그리고 한 15% 정도는 그래도 주님 뜻 가끔 구하는 정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비어있는 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 부흥사가 하나 있었어요. D.L. 무디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전국 순회 그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바쁜 중에 하루는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 이 기자 한 명이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는데 바로 다음 그 말씀 전해야 되는 곳을 가야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쓰는 이 기자가 악감정을 품고요. 그 다음 날 그 지역 신문에다가 글을 냅니다. 뭐라고 냈냐면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타이틀을 쓰고 얼마나 교만한지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이 무디와 무디의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막 너무너무 억울해하면서 이거 신고하자, 법적 투쟁으로 가자, 명예훼손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무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마 그 기자가 저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자가 썼던 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영광을 취했을 때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금을 고백하는, 지키는 믿음이었다면 이 무디 목사님은 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때에, 나의 영광이 완전히 짓밟히는 것 같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빛날 수 있다면 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죄인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교만함을 고백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 주일 안예배에는 우리 어른들만 그득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초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어린아이, 아직은 작아, 아직은 부족해, 아직은 연약해, 나는 작은 어린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한번 나를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볼까요? 우리 이제 진심으로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손 내리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원이라는 인생이 끝까지 자금을 지켰던 것처럼 무디 목사님이 인생에 도전이 오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낮은 자, 우리가 낮은 아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어린아이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비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조리라도 기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조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른으로 걷다 보니 세상의 논리를 쫓아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세상의 원리만을 따라간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아닌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라는 그 진실한 그 고백, 주님의 은혜가 임할 그 고백,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질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로 하여금 끝까지 자금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낮아지며 비통해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 시절, 어쩌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다시 어른들처럼 내 안에 더 높아지고자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세상의 원리로만 가득 찬 것은 아닌지요. 주님, 나의 마음에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스스로 작다고 고백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는 영죽을 죄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며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자금을 고백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회복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어른처럼 이 세상의 원리를 쫓아 높아지고자 더 많이 갖고자 숫자의 논리에 파묻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 받는 어린아이들의 그 마음, 나를 작은 어린아이라 일컫는 그 마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어린아이됨을 고백할 때, 나를 낮추고 나의 자금을 고백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채 한 걸음 한 걸음 미소 지으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